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 하나 하겠습니다. 피크로 아르페지오 치는 법에 대해 가지고요. 종종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근음을 쓰신 다음에요. 다음 줄을 쳐야 되는데 다음 줄이 맞지 않죠, 그죠? 잘 맞지 않고 허피킹을 하시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이 연습으로 한번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줄부터요. 1번 줄까지 한 줄에 네 번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이죠. 그죠?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죠? 피킹은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얼터네이트 피킹.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죠? 자, 연습하실 때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1번 줄까지 다 끝났는데도 또 밑에 더 치고 있습니다. 그죠? 헷갈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올라가야지, 그죠? 박자를 항상 세시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메트로놈을 켜놓으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하나, 되시면 속도를 좀더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항상 속도를 올리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천천히 시작이 붙으면 다시 속도를 올리시면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여기 되시면요 이제 줄을 건너뛰어서 치십니다. 6번 치고 그죠? 지금 6번 그다음 이제 4번 5번, 3번, 4번, 2번, 3번, 1번, 3번, 2번, 4번, 3번, 5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줄을 건너뛰면서 한번 치보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6번, 4번, 5번, 3번, 4번, 2번, 3번, 1번, 3번. 식으로 줄을 건너뛰어서 쳐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메트로놈 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은요 피킹을 한번 실제로 코드를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5, 4, 3, 2. 자, 5, 4, 3, 2, 3, 4, 5, 4, 3, 2, 3, 4, 5, 4, 3, 2, 3, 4입니다. 5, 4, 3, 2, 3, 4, 5, 4, 3, 2, 3, 4.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트로놈 켜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 다음에 5, 4, 3, 2, 3, 4 하신 다음에요. 5, 4, 3, 2, 3, 4, 5, 4, 3, 2. 한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내려가십니다. 그죠? 5, 4, 3, 2, 3, 4, 4, 3, 2, 1, 2, 3. 아시겠죠? 그죠? 5, 3, 5, 4, 3, 2, 3, 4. 그 다음에 4, 3, 2, 1, 2, 3입니다. 요거를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그죠? 한 번은 5, 3, 5번 주거늠, 한 번은 4번 주거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피크로 아르페지오 치는 연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감이 좀 오시거든요. 이외에 이제 뭐 3열음 연습, 그죠? 슬로우 락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좀더 줄을 더 건너뛰는 연습들, 그런 실전적인 아르페지오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거, 그죠?
가장 기초적인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